자,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서버 업데이트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자,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패치 진행이고요. 자, 패치 읽어주는 남자 시작합니다. 자, 수정사항 몇 개 없는데요. 버그 패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주신 토끼님 감사드리고요. 자,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AI 스케브에 대한 기술적 개선 사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AI 스케브에 대한 기술적 개선 사항? AI 스케브에 대한 기술적 개선 사항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AI 그 뭐냐, 7mm 벅샷 억까 당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나? AI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타르코프 AI가 다른 게임보다는 되게 체계적인 편인 거 알죠? 옆으로 기울이는 거니 푸시하는 거니 되게 팀메이트적으로 이동을 하죠. 타르코프 AI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니키타가 잘 만든 시스템이기도 하고 행동 양식 그것도 기술적 개선 사항에 들어가려나? 그러니까 다양한 AI 패턴들을 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많이 빡세요. 나 AI 스케브들이 우걱잡고 미는 거 보면은 정신없더라고. 뭔가 스케브 관련해서 뭐가 패치가 됐나 보네. 그쵸? 필요하긴 했어. 필요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뭘 수정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다양한 맵에서의 지형, 물체, 식생, 조명에 대한 문제들을 수정했습니다. 생각나는 건 딱 그거네요. 일단 스모타 위층 올라갈 수 있는 버그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들? 그 파인우드 호텔에서 비비면은 옥상 올라갈 수 있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카디안 아파트 구역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계단 올라갈 때 이거 손잡이 잡고 올라가잖아요. 난간? 난간 이게 올라가면은 한 7, 8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 내가 방송에서 했었죠. 그 찾아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물체도 같은 개념이고 식생 저기겠죠. 식물 이런 거겠죠. 식물 조명에 대한 문제들을 수정했다. 조명 조명에 관해서는 인터체인지가 제일 많이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인체는 수정을 안 했을 것 같고 그죠? 인체는 비슷할 것 같고 뭐 관련된 거 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했겠죠. 아 그리고 그거 있어 여러분들. 밤에 갑자기 불 꺼지는 거 있어. 그러니까 밤에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가로에 꺼져. 그거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좀 답답하지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갑자기 가로도 꺼져? 전기 나가는 거야? 그 설정이야?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달빛이 확 밝아지거나 삐치리 국화빵 버거는 아직 안 고쳤을 것 같아. 얘기 없는데 아직 아마 뭘 수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하게 적어주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적어놨다는 거는 얘네도 두리뭉실하게 수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아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쪼그려 걷는 플레이어에게 발생할 수 있던 피격 판정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피격 판정 문제? 뭐 쪼그려 걸으면은 뭐 팔 맞아야 될 거 다리 맞고 그랬나 보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쪼그린 사람한테 피격 판정 문제가 뭐가 있었나 보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인벤토리 및 무기 사용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한 아이템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멈추는 경우 있었죠? 멈추는 경우 최근에 시참할 때도 있었는데 커피콩이 두 개가 뜬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두 개 드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먹었어 몰래. 근데 그걸 동시에 먹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멈추셨어. 이게 그 아이템 사용 이런 게 멈추셨어. 이것도 있었고 최근에 나 등대에서 탄창 갈다가 멈췄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탄창 갈다가 고장난 경우 이런 건 얘기는 없네요. 그건 아직 안 고쳤다는 얘기네. 분리 가능한 탄창이 있는 스커스 소총의 약실 탄재를 한 경우 스브드 및 MP9의 기능 고장을 이거 문제가 아닌데 지금 모든 총에 탄창 교환 버그가 있는데 탄창 갈다가 멈추고 그러는데 총 그 탄창 갈지도 못하고 멈추고 막 탄창 삽탄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그건데 뭐 이상한 것만 수정을 했는데 이거 첫 번째는 잘했는데 두세 번째가 뭐 어쩌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타길라한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총기 관련해서 아니 총 게임인데 총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개 개똥이네. 이제 NC 스타 MPR 45 보조 마운트를 AR15 다니엘 디펜스 RRS IIFSP 9.5 총열답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닌데 맞죠? 맞네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 캔디드 사이트를 쓸 수가 있네요. 캔디드 사이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 못 썼다는 얘긴데 그 기울여서 쏘는 거 있잖아요. 보조 조준경을 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뭐 알바노 이거 어차피 안 쓰는 거야. 이거 쓰레기잖아. 이거 안 쓰잖아. 이거 누가 써요? 자 플레이어가 이전에 스테시에서 정렬 테이블로 아이템 옮긴 적이 있을 때 스캐브 아이템 옮기가면서 번할 수 없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아 이거 있었죠. 이거 아이템 안 옮겨져가지고 이거 아이템 다 버려야 되는 버그 있었거든요. 스캐브 파밍했는데 스테이지 작으로 못 옮겨. 그래서 그냥 다 버려야 돼. 자 베어 자론 재킷에서 베어 패치가 늘어나게 렌더링 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베어 자손 자켓? 갈색 자켓 말하는 건가요? 이게 뭔 자켓이죠? 이게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얘네들? 무슨 이상한 얘기야 이게. 이거를 끼면은 280만원짜리 끼면은 뭐가 늘어지는 버그가 있었어?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패치가? 아 이 패치가 이게 늘어났다고? 베어 패치가 이게 아이 칙 늘어났대. 이거를 4시간 패치한 거야? 야 이걸 4시간 패치한 거야 이거를? 일찍 끝내줬네. 3시간 40분 패치 아니 3시간 10분 패치했네요. 추가로 어제부로 타르코프에서는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이벤트들을 전부 재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 정리해주신 악동 분홍토끼님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타길라 랩 출연. 연구소 그린키 방 앞에 낯을 든 타길라가 60% 확률로 스폰합니다. 다만 타길라 AI 상태가 개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수류탄 한번 던지면 멍청해지니까 쉽게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벤트 특성상 낫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식에 버프 및 디버프 추가. 달달한 음식류에 특정 버프 및 디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그 증감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설탕 이벤트처럼 레이드 시작 전에 무조건 먹고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크게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랜덤 박스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레이드에서 스폰되는 간식이든 호박 랜덤 박스형 아이템이 추가되었는데요. 인게임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긴 호박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스테시에서 해당 아이템 오픈이 가능합니다. 안에는 화면에 보이는 각종 음식류를 랜덤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과는 다르게 현재 플리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되었는데요. 10만원 이상대에 거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은신처의 호박 조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은신처에 가면 조명 버튼을 눌러서 할로윈 전용 조명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맨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패치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